응급 환자가 생겼는데 교수가 자리를 비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저 이미 소독이랑 급한 치료는 끝났습니다. 저 여자 몸에 단 하나라도 흉터가 남는 날엔 그날로 여기 문 닫는 거 알았어? 그만 좀 하세요. 가만히 있어요. 움직이지 말고. 아니 그러게 거기는 왜 간 거예요? 도토리 목 쓸 줄 아는 사람 나서. 수정 씨가 목 쓰는 사람이에요? 오늘 방송팀 전부 징계할 겁니다. 그러지 마세요. 제가 실수한 건데 왜요? 본부장님이 이러면 저 미안해서 얼굴 못 들고 다녀요. 얼마나 놀란지 알아요? 괜찮으니까 마음 가라앉히세요. 얼른 심호흡. 아. 오메 오메. 아니 수정이 네가 어째 본부장 뒤에. 아니 그것도 등에. 저 다리를 어째 그려. 저 좀 내려주세요 이제. 방이 어디예요? 아 괜찮은데. 아 빨리요. 저쪽이에요. 뭔 일이요? 응? 빨리 말 못하냐? 응? 괜찮아요? 응. 야 근데 방이 좀. 아 저. 보지 말고 얼른 나가세요. 저 원래 이렇게 더럽게 앉아있는데 오늘은 그 대추고 만 원래 이런데. 맨날 똑같은데. 아니, 그 어디를 다쳤길래 상의군이 뭘 고리냔 말이야, 어? 아이, 도토리 목 쓰다가 좀 데였어. 화상이란 말이야? 아니, 몇 도? 아이고, 몇 도로 갈 것도 없어. 괜찮대. 매일 소독해지면 싹 낫는데. 그러면 회사는 어째 청소부한테 목을 쓰게 한디야, 어? 죄송합니다. 아, 본부장님한테 왜 그래? 본부장님 고생하셨어요. 얼른 나가보세요. 네. 애기 아빠.